너란 남자 질리지 않아. 너무 매력있어. 아, 난 좀 영화배우 같은데? 설아씨, 요새 계속 같은 티를 입고 계시네요. 프리티. 오케이, 오늘 자신감 충전됐어. 나가서 하루를 시작해봐야겠다. 저기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좋겠다. 엄마 뭐 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요즘 여행 못 가니까 요거로라도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오, 저기 어디래? 어, 그리스래. 아, 리오나 저기 봐봐. 너무 좋지 않니? 엄마는 저런 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야.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많이 시켜줄게. 우리 효자 아들 넣어서 우리 엄마가 행복하네. 우리 아들, 포도 먹을래? 포도? 포도 좋지요. 근데 누난 어디 갔어? 응? 누나? 연습실 갔는데 이제 곧 오겠지. 어. 아, 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다. 나 오늘 괜찮은데? 어? 잠깐만. 김이 묻었네? 잘생김. 아, 너무 잘생겼어. 엄마, 나 오늘 태권도학원 해서 발차기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한번 볼래? 나 오늘 잘한다고 칭찬받았어. 어, 그랬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양말 벗고 해야지, 미끄러지잖아. 응, 양말 벗고. 자, 한다. 발차기, 준비, 야! 발차기, 야! 어때, 멋지지? 어우, 야, 세상에. 멋지다, 와. 도둑이 들어와도 리온이가 발차기로 다 이겨주겠네?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들어와라, 도둑아! 야, 오리온, 뭐하냐? 도둑 오라니까 6학년 왔다. 어? 어, 학년이 놀러 왔니? 아우, 저기 그리스에.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였더라? 아, 어디였지? 나 아는데. 나 알아. 아테네. 어, 맞아. 아테네. 아, 까비. 나도 알았는데. 엄마, 엄마. 우리 문제 더 내줘. 나 다 맞출 수 있어. 그래? 그럼 쉬운 거부터 할까? 미국의 수도. 정답! 뉴욕. 땡! 아, 나 정답, 정답, 정답! 워싱턴 DC. 딩동댕, 잘하네. 예스! 아쉽다. 그럼 중국의 수도는? 정답! 상하이! 아유, 상하이 아니죠. 정답! 베이징! 베이징, 정답! 딩동댕! 아,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생각났어. 어? 1대1이야? 조금 난이도를 올려볼게.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이지, 거기. 아, 약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자, 힌트. 여섯 글자야. 여섯 글자. 아, 뭐지? 너무 어렵다. 정답! 쿠알라룸푸르! 어, 어머머머. 정답! 아, 예스! 잘한다, 학년이. 저럴 때 수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학년이 너 요구르트 먹을래? 네, 좋지요. 아, 수도 자신 있었는데. 야, 누가 스피너 오래 돌리나 할까? 내가 이번엔 복수해주마. 야, 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나 맨날 스피너 갖고 오는 건데. 나도 스피너 잘 돌려. 스피너 오래 돌리기 대결? 그래, 한 번만 딱 해서 하는 거지. 근데 딱 손 닿는 거 말고, 직접 닿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다 쓸 수 있어. 다른 방법? 뭐 후후 불어도 되는 거야? 어, 후후 불어도 돼. 어, 그래? 그럼 계속 돌릴 수 있지 않냐? 힘 빠지면 못 돌리는 거지. 그래? 그래, 하자.
스피너!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돌돌돌 스피너를 돌려라 무슨 노래지?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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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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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를 돌려라. 자, 준비 시작. 아, 어지러워. 아, 계속 머리를 부니까 머리가 아파. 아, 그게 뭐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에이, 또 졌다. 웃으니까 되게 못생겼네. 야, 나 그런 말 처음 들어, 진짜. 야, 내가 너보단 낫지. 나? 뒤에 누구 있나? 뭐, 나보다? 나보다? 야,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뭐라 그러나. 다 내가 더 잘생겼다 그러지. 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더 잘생겼다 그러지. 아, 오리온 이럴 때 제일 어이없어, 진짜. 야, 넌 거울 안 보냐? 야, 나는 시크하잖아. 그런 매력이 있잖아. 야, 나처럼 스윗하고 매너 있고 이런 걸 더 좋아해. 너처럼 츤데레 이런 거 요즘 안 먹힌다고. 야, 우리 엄마가 나 차은우 닮았댔어. 난 우리 엄마가 박보검 닮았댔어. 야, 오키님들한테 물어봐봐. 누가 더 잘생겼나? 그래, 해. 야, 그래, 이렇게 해. 둘이 섬에 남았어. 근데 둘 중 한 명이랑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누구랑 결혼할 건가? 야, 결혼은 좀 너무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 그럼 남친으로 해, 남친. 만약에 남친이 된다면? 야, 너무 갔어, 그거는. 그냥 누가 더 잘생겼나 대결해. 그래, 누가 더 잘생겼나. 그래, 그럼 내가 이 영상 끝나고 우리 누나한테 말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그럴게. 누가 더 잘생겼나. 그러면 오리온에 투표해주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6학년으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오리온으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6학년으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야, 너네 뭐하냐? 누나, 얘가 자기가 더 잘생겼대. 말도 안 되잖아. 정말 말도 안 되지. 내가 잘생겼는데. 그래서 오키님들한테 물어보려고. 누가 더 잘생겼나. 커뮤니티에 투표 올려줘. 야, 너네 비슷하게 생겼어, 둘 다. 하나는 점 있는 애, 하나는 점 없는 애. 아, 머리 스타일도 달라. 다른 가발이거든. 맞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서로 어필의 시간. 어필? 어필이라.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 아, 오키님들, 저는 6학년보다 높은 초록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보면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도전적이죠. 제가 설아 누나한테 고백한 거 다들 봤죠? 나 누나 좋아해. 너 검은 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검은 띠 되면? 저처럼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리온에게 투표해주세요! 저는 6학년입니다. 학년은 5학년이고요. 이름이 6학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리온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마이비키 채널에 좀 늦게 들어와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 캐릭터가 좀 강한 편이라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공룡매 카드 저번에 불렀을 때 공룡매 카드 고고고 멋있다는 댓글도 좀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 점은 제 매력 포인트로 이제 점점 커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는 이 점 뺄 생각이 없고요. 이 점 때문에 오키님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오키님들이 저를 뽑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키님들, 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아! 아, 어. 살짝 설렜어 난. 난 성대모사 할 수 있어. 할미는 최신 유행만 따르지. 할미 머리 봐라. 블랙핑크 제니 머리 했잖냐. 오, 똑같아, 똑같아. 나는 설아 누나 할 수 있어. 비키야, 비키야. 야, 너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안 똑같으니까. 비키야, 비키야. 잠깐만, 투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까지로 할까? 일주일? 그래. 오케이, 일주일 동안. 과연 오키님들의 선택은 누굴까요? 잠깐, 근데 너네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이런 거 없어? 이기면 뭐가 좋지? 뭐 할까? 이기면 뭐 하지? 이기면? 아, 내가 지면 내가 얘한테 형이라고 한다. 분명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넌 지금부터 그냥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무슨 말이야, 너가 형이라고 그래야지 지금부터 내가 이길 건데. 오리오는 5학년이고 나는 6학년인데. 너 이름이 6학년이잖아, 원래 5학년인데. 아우, 아우, 아우. 그만 알겠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형이라고 부르기. 아니, 형님. 응, 형님 좋다. 아, 알겠어, 알겠어. 형님. 일주일 동안 형님이라고 부르기. 오리온인가 육흥현인가 육흥현인가 오리온인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선택은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